상승되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경입니다. 어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이란을 꺾고 AFC 선수권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경기는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결승행 티켓을 놓고 맞붙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요. 내일이더라고요. 내일 밤 9시에 경기가 치러질 텐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도 나누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퀵서비스 빠르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시황부터 좀 봐드릴게요. 네, 앞서 마감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어제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1904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제보다 1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갑자기 장이 좀 안 좋아졌군요. 13포인트 빠진 18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0일 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어제보다 4포인트 내린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을 봐도 오늘은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을 보면 LG전자, 롯데쇼핑 정도겠죠. LG전자는 스마트폰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을 받으면서 장중에 2% 이상 올랐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이제 4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것이다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4% 넘는 급등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 오릅니다. 어제보다 1.90원 상승한 1,0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을 간단히 봐드렸고요. 이제 오늘 종목 퀵서비스 함께해 주실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전화 상담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다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를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별점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이상로 대표께서는 지난 10월달 별점왕이셨습니다. 지금 가슴에 별표를 크게 달고 계신데요. 11월 별점왕은 어떤 분이 되실지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고요. 아, 이 전문가 정말 고맙다 싶으시면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점을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방고인 8이라는 전시회 초대권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연결이 되셨어요.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세요? 예, 삼양식품. 삼양식품이요? 얼마에 예.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29,400원에 20%. 29,400원에 20%요? 예.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그저께 어제 샀는데요. 예. 요즘 하루 사고 나서 금방 내리고 이래가지고 잘 샀는지 궁금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삼양식품은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방송국에서 추천하는데 뭐 겨울이라서 라면도 따뜻한 국물이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예, 그러셨어요. 우리 예. 시청자님께서 삼양식품 좀 짧게 수익 보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거기서 추천할 때 뭐 5만 원까지 간다 이래가지고. 아, 그럼 예. 좀 중장기 투자가 되겠군요. 예. 예, 손절가도 기억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잠시 뒤에 심기현 대표와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어떤 의견이신지 예, 그 의견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의견이 나가고 있죠. 여섯 분 모두 지금 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섯 분이 보유가 나왔는데 한 분의 의견은 일단 중장기로 들고 가도 좋겠답니다. 심기현 대표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삼양식품 이제 5만 원대 상당히 좀큰 금액, 큰 목표 수익을 잡고 매매를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파실 수 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삼양식품 관련된 제품들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아니요, 방송국에서 그분이 뭐 다섯 가지를 다 먹어봤다 그러는데. 네, 우선은 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먹고 또 맛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뭐 지금 시점 전체적인 음식료 시장, 특히나 라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약간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뭐 웰빙 열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그 이슈에 따라 갖고 라면 산업이 약간 죽어가는 산업이 되었지만은 경기 불황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대로 약간은 겨울철 어느 정도 판매량이 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점 약간은 어느 정도 실적 개선 모멘텀이 뭐 삼양식품을 비롯한 농심이라든가 다른 음식료 관련 업종까지도 약간은 지금 시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삼양식품과 경쟁 업체인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발암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커졌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삼양식품이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최근에 약간 급등장세 보였다는 거 역시나 약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5만 원대까지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시장 상황의 변화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유럽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까지 경제가 안 좋으면서 약간은 뭐 이러한 불황형 관련된 기업과 업종군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삼양식품도 오를 가능성 있다. 하지만은 그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약간은 수익 실현 조금씩 해주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삼양식품의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만 1000원대까지 한번 홀딩해 주시고, 3만 10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3만 4000원 부분까지는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굳이 음식료 업종 군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어느 정도 가져가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삼양식품을 앞서 말씀드린 목표가에서 팔아주시고, 오리온이라든가 빙그레 같이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과 그 지금 시점 판매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기업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뭐 해외 재료도 물론 있겠지만은 보통 국내적인 이슈로 약간은 주가가 움직인 만큼 어느 정도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가지 마시고 음식료 업종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오리온 같은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우선 반등시마다 수익 실현 하셔갖고 같은 업종 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목표가가 5만 원은 너무 높고요. 예, 29,400원에 사셨으니까 3만 1000원부터는 좀 분할해서 파시고요. 한 3만 4000원 왔을 때는 전량 매도가 맞겠다는 의견이세요.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릴 건데 그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삼양식품부터 풀어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동성제약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어제 동화제약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그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제약을 4,680원에 40% 계속 빠지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손절한다면 손절가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일단 지금 상태로 주가 추이로는요, 어쨌든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지금 동성제약이 많이 급등을 했던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끼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좀 많이 올랐던 사실을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주봉을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단에 상당히 응축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2,500원대에서 3,000원대인데 정확히 두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주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하단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그전 고점인 3,000원대까지도 조금 보이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단에 있던 지금 120일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지선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하죠, 이거를? 낙폭 자체를 조금 줄이는 그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이셔야지 예. 이게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요. 지금은 그 위에가 또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 매도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빠지는 거는 지금 밑에 하단에 4,000원대 밑으로도 빠질 수 있는 자리고요. 대신 올라가더라도 지금 4,500원선 위로는 올라가기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만큼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3분기에도 다시금 회복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성제약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풀어드릴게요. 대덕전자를 사고 싶다고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어요.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우선은 뭐 지금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 52조 신저가 부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다른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플렉스컴이라든가 다른 RF트 같은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IT 같은 IT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온도차는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왜 이렇게 엇갈리냐고 한다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점 완전히 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셔갖고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매수보다는 약간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예. 만약에 IT 부품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터치 패널이라든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된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되 종목 쪽으로도 한번 관심 가지신다고 한다면 인터플러스라든가 플래스모 같이 FPCB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목분들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주가 역시나 상승 탄력도가 높은 종목과 테마 쪽으로 접근하시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쪽 관련 주와 그리고 FPCB 관련 주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대덕전자를 지금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살 자리 아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 볼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0810님께서 조이맥스를 3,150원에 3,150원에 10%를 들고 계신데요. 단기로 보고 있다고 매도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금 주당 한 7,800원 정도의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네, 단기로 네. 보시면 지금 파셔야죠. 단기로 네. 보시면 지금 파셔야 되고요. 대신에 뭐 일주일, 이주일을 좀 더 지켜보신다면 그때는 조금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분기에 실적이 나왔죠. 적자 전환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요. 일단은 악재는 모두 다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부터 남은 거는 이 주식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를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래량적인 면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거래량 바닥을 향해서 치닫고 있죠. 그만큼 주가의 바닥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가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이듯이 지금은 29,000원대가 지금은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하단으로 29,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29,000원 자체를 지지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오늘 빠지는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일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더욱더 붙어줘야지 20에서는 조금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연출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만약에 강하게 오른다면 그때는 38,000원까지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상담 들으시고 고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고요.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 종목 봐드릴게요.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매입 가격이 5,470원 20%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요. 089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신 대표님. 네. 예.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관련 업체이지만 역시나 성장성을 만약에 논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산업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앞으로의 이 산업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스마트 자동차 그리고 통신 정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좀 IT가 접목된 그러한 자동차가 이제는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 물론 성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산 네트워크 그쪽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업계가 상반기만큼 이 하반기 계속 좋지 못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에 따라 갖고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시점 살려고 하는 수요층이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이슈가 되기는 좀 힘에 부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반등할 때마다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주가 6,000원대에서 4,800원대까지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약간 시장 분위기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 기간 동안 코스닥 시장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좀 부담감은 있다. 따라서 이 종목 5,200원 왔을 때는 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약간 시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를 5,470원에 사셨는데요. 지금은 아니고 한 5,2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손절가를 말씀해 주신 거죠. 다산 네트워크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8%나 급락하고 있는 인터파크를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분께서 매수가보다 지금 수익권 내게 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손실로 돌아서셨어요. 8,200원에 10%를 들고 계신데요. 인터파크 예, 매도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당장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매수를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8,200원이면 단가도 괜찮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빠지는 이유는 일단 자사주 처분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9시 뉴스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예. 인터파크라든지 아니면 YES24 그리고 교보문고 등 뭐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지금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작업에 어느 정도의 부가금이 조금 뭐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지금 비중이 10%인데요. 3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이 좋은 주식은 좀 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가상으로 한 2시 정도 넘어서 7,600원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10%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단가 자체를 좀 더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그때는 목표가 자체를 다시금 지금 시청자분이 사셨던 8,200원을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하단에 7,600원 지지를 받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금 20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 기운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많이 나온다는 게 투매로 보시는 것보다는요. 그만큼 저점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예. 비중을 10% 정도 지금은 더 담으셔서 단가를 좀 조절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터파크 오늘 문의 참 잘 하셨습니다. 인터파크를 들고 계신 분들도 참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8% 빠진다고 부하 내동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우리 시청자께서는 매수하셨던 가격을 목표가로 다시 설정하셔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또 문자 종목 볼 텐데요. 오늘 조선주들이 다소 약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삼성중공업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37,422원이시고 25%입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몇 번 나눠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2363님. 조선주 보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예.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큰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사셔갖고 좀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먼 미래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무조건적으로 조선업종을 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예. 그나마 삼성중공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플랜트에 있어서 좀 양호한
흐름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 뭐 현대중공업 대비해서는 역시나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대장주의 역할 현대중공업이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현재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해양 플랜트를 비롯한 미래 수주에 있어서는 빅3 중에서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역시나 조선업종 상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턴 어라운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주가 흐름에 있어서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수주 잔량도 줄어드는 시점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투자 전략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우선은 어느 정도는 매도하시고 약간 전략을 새로 짜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스 국채 만기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감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인프라 웨어를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잠시 뒤에 상담해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서울 잠실에 있는 김영태입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아니요, 지금 TV 보고 있어요. 아, 댁에 계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CTC 바이오. CTC 바이오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2,800원에 40%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 알고 계시죠? 25,900원. 어제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예. 사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월 말에 샀어요, 말경에. 4월 말경에. 한 6개월 조금 넘었죠. 6개월 만에 지금 두 배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예, 일단은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 요새 등락률이 심해져서 그동안에는 예. 뭐, 내려도 내가 버텼는데 예. 요새 갑자기 등락률이 심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꼭지기가 왔나 해서 한번 문의 좀 드려봤어요. 매도가를 예. 목표가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어떻게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고요? 예, 저는 뭐 이게 뭐 저 뭐야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시간은 아무 때도 상관없어요. 시청자님, CTC바이오가 40%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주식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80%요. 아, 그러세요? 다른 종목들도 예. 지금 수익권 내 있습니까? 예, 뭐 많이는 해도 20, 30%씩은 다 나가니까. 예, 굉장히 주식을 잘 하세요. 저희가 이 종목은 이상로 대표께 여쭤볼 건데 그에 앞서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CTC 바이오를 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셨죠? 뭐 분할 매도든 반등 시 매도든 수익 실현이들 일단은 팔자가 네 분이시고요. 보유가 네. 두 분이십니다. 이상로 대표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일전에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매도를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28,000원대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만큼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시청자분도 보시는 눈이 있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음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팔려고 하면 그만큼 등락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대 12,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음봉환기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빨리 팔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등락률 자체가 상당히 심하게 좀 나타나는 거고 등폭 자체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게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주가에 조금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먼저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8,000원 자리에서 다시 절반을 매도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예. 주가를 보시면 다시금 2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CTC 바이오가 이만큼 올랐던데 이유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의 좋은 예가 있었죠. 그만큼 특허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흑자 전환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설 투자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추이 자체를 호재로 발생시켰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2분기보다 결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자리는 조금 절반을 정리하시고 예. 마지막은 부담 없이 가져가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견디기가 다소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하셨었어요. 예. 예, 50%는 줄이시고요. 28,000원 목표가 어떨지 저희가 의견을 드립니다. 예, 예, 대응하시고요.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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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CTC 바이오 봤고요. 이상로 대표님께 별표가 들어왔는데 문자로 온 건 아니고요. 문자 잘 못 보내신다고 전화로 별표 드린다고 예, 이런 의견이 와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또 문자 받으려야겠죠. 벌써 11시 2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해드렸던 인프라웨어를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4290님께서는 1200원에 20%를 사셨는데 오늘장 왜 이런 건지가 궁금하다고 적으셨고요. 1149님께서는 인프라웨어를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볼까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신 대표님. 네, 우선 뭐 인프라웨어 오늘장 급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인프라웨어만의 문제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유를 좀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0.8%대 시추가 대비해서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동안 좀 강했던 종목 쪽으로 약간은 좀 매물, 즉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수익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지면서 인프라웨어 최근에 흐름 6,000원대에서 지금 만원 언저리까지 11,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과정 속에서의 약간은 차익 매물이 오늘장에서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웨어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호재성 재료가 많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그리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 전략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9,200원대부터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200원대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전반적으로 21선 회복해준다라고 한다면 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만 원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고 네. 이 종목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선은 11,000원대 이상까지의 목표 주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의 길로 되찾을 수 있다는 점 한번 착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요. 인프라웨어는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프라웨어 봤고요. 이번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봅니다. 11,250원에 20%. 기다리면 이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사하나 이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 라고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11,200원이면 거의 뭐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힘들어하시면 뭐 두 달, 세 달이 지나더라도 그때는 더 힘들어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스토리를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주가 추이를 제가 보는 화면이 지금 주봉인데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었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시면 실적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요. 삼성과의 제휴 협약 서비스를 한다는 소식이 돌면서 그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은 어떠냐면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테마성 재료로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린 모습이 나타나고요. 지금 21선이 지지선이 아니라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일단 시청자분이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볼 종목도 역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인데요. 성우 하이텍 사신 분 매수가가 13,500원이시고요. 비중도 40%로 적지 않으십니다. 두 종목을 보내셨는데 일단 성우 하이텍부터 오늘은 봐드릴게요. 7660님 지금 방송 잘 들어보세요. 네, 우선 뭐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 업종, 뭐 성우 하이텍뿐만이 아니고 화신, 뭐 평화전공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 즉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해야지만이 이 업종, 자동차 부품 업종도 덩달아서 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 자동차병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실적 부진 우려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 뭐 3분기는 어느 정도 좀 양호한 실적 보였지만 사실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 각종 악재가 시달리면서 지금 기업적인 이미지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업종까지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끌었던 중국 쪽에서 이미 약간의 인제식은 자동차 시장의 포화 상태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로 하자. 따라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비중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차 군단 중에서 IT 부품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스마트폰 확산 기대감으로 좀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업종이 아닌 IT 부품 쪽으로 지금 시점 투자 전략을 바꾸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지금 10월에 별점왕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위축되시나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시죠. 왜냐하면 신 대표님께도 지금 별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프라웨어 봐주셨잖아요. 진단 감사한다고 별표를 5개나 보내셨고요. 또 앞서서 삼양식품도 신 대표님 참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별표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11월에 별점왕을 한번 노려보자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우 대표님 뺏기면 안 되겠죠? 네, 한번 올라온 자리는 영원히 지켜야겠죠. 예.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효성 바로 보겠습니다. 효성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신 가격이 6,500원, 6만 500원이겠죠? 6만 500원에 30%. 연말까지 들고 가면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중에 이만한 주식도 잘 없다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왜냐하면 효성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딴 거를 떠나서 시청자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실적을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실적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흑자 전환이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흑자 전환이 됐고 매출 같은 경우에 더욱더 늘었습니다. 20%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가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팔 수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시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모든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6만 5천 원 위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단에서는 거래량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 목표가를 만약에 정해드린다면 그때는 7만 5천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예.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보신다면 그때는 다시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예. 그리고 대신 효성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한계가 있다면 대외적인 변수에 조금 약하겠죠. 그런 부분만이 없다면 지금은 충분히 이만한 주식도 없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효성 참 잘 하셨네요.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안심하고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물산 볼게요. 효성과는 다르게 주가가 좀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신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6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십니다. 삼성물산 갖고 계신 분 2주 전에 매수를 했는데 이후로 계속 내려서 걱정이라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쓰셨습니다. 신 대표님. 네, 예. 삼성물산 뿐만이 아니고 뭐 GS건설 같은 이 대형 건설사들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대로 52주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해서 쉽게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뭐 앞서 조선업종과 마찬가지겠지만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은 주가 상승 탄력들을 보였던 이 건설업종
올해 들어서는 그러한 기대감이 약간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부동산 시장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가 약간 늘어났다라는 기사도 나왔지만은 역시나 급매물이 나왔다라는 것, 그만큼 어떻게든 싸게라도 좀 팔려고 하는 그런 급매물에 따른 거래량이 좀 증가세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활성화보다는 지금 시점 상당히 침체기가 오래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건설업종 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상당히 우량주지만은 주가 하락폭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은 어느 정도 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 마찬가지로 역시나 비중 줄이셔갖고 우선은 지금 시점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턴 어라운드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혹은 약간의 매도 의견 드리면서 52주씩 저가를 기록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 착안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냉정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신기현 대표님 별표 들어왔다고 자랑을 좀 해드렸더니 이에 질세라 이상로 대표님 팬들께서도 또 막 별표를 보내주셨는데요.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효성 때문에 고맙다고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심기현 대표께도 또 성우 하이텍 봐주셨던 분 그분께도 별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호상박, 막상막하마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대상이 들어와 있는데 대상 지금 매수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대상이 가장 매출이 많이 차지하는 게 전분이죠. 전분 쉽게 말씀드리면 요리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요리당을 만드는 주원료가 옥수수거든요. 예. 옥수수의 가격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옥수수 원자재 가격 자체는 지금 2분기에는 조금 상승을 하다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안 받았던 게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3분기에는 다시금 원자재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는 점 자체가 지금 대상의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는 화면 자체가 지금 주봉상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18,000원에서 15,000원 자리에 상당한 거래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두 배수 정도 될 때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분명히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매수 자리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일봉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리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예. 그 전 고점이었던 26,000원을 돌파하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재매수가 들어가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좀 지나지 않는 그런 위치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돌파를 하는 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재매수하시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은 대상까지 하겠고요. 이번에는 지난주 상담해 드렸던 종목 AS 하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심기현 대표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이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LG 패션이었는데요. 매수가가 32,000원이었고 비중이 20%셨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의견은 반등 시 매도였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오늘까지 들고 계실까요? 한 주 만에 이게 웬일입니까? 주가가 10%나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파셨어요? 아니 근데요 네. 저기 모든 뭐 전문가들이 어떤 분은 뭐 28,800원에 팔아라 그 여기서는 또 3만 원에서 팔라라 제가 3만 100원에 예 5% 남겨놓고 다 팔았거든요. 아우 그러셨어요. 근데요 예. 제가 보니까 이 지식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고점에서 빠질 때요 외국인은 예. 계속 팔았는데 기관하고 개인이 계속 사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기관이 여태 그렇게 샀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웃긴 주식이죠. LG 예. 패션 그러니까 3만 100원에 다 팔고 지금 5%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예예. 예, 예. 예. 나머지 5%라도. 이거를 예. 저는 재매수하고 싶네요. 아 그러세요? 신 대표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반등이 나와서 물론 이제 파셨지만은 지금 시점 약간은 추가 매수는 조금 그래도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는데 약간 이제 매수가 부분 왔을 때 약간 좀 매도를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기존 지금 이제 갖고 계시는 그러한 매수가 부분까지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의견 지금 가격대에서 좀 팔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5%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간 더 가져가셔도 되시는 게 한 33,000원대까지는 지금 비중이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갖고 가시되 지금 추가 매수는 약간 부담스럽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 한 주 동안 그 상당히 좀 증시에서 LG 패션이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겨울철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고 그리고 백화점을 비롯한 이 겨울철 수혜 관련 주제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것이 사실이고 아직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소비 심리가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되었다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하셨던 가격대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싸다라는 인식이 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5% 갖고 계신 비중만 조금 더 가져가셔서 33,000원 정도에서 파시고 다른 업종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음식료라든가 패션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약간 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은 이 종목만 홀딩하신 다음에 약간 그 수익 실험 보시고 그리고 다른 업종과 종목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예. 예, 이 의견 저 의견 다 들으면 귀가 팔랑팔랑 거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져요. 예, 예 서울경제TV를 신뢰하시죠? 예예예. 예, 예. 예, 의견을 그러면 잘 저기 제약 이거 팔고 그럼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거 팔고 제약주 조정받을 때 사면 어떨까 싶은 것 같아요. 그 의견은 다시 한번 문자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내일 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대응 잘 하시고요. 예, 이렇게 LG 패션 지난주 신기원 대표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AS를 해봤고요. 이번에 이상로 대표님 종목 살펴봅니다. 예, 지난주에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매수가가 53,700원 100%라고 하셨었는데 이상로 전문위원 당장 50% 줄이고 나머지 들고 가보자 하셨었고요. 이상로 대표께서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주 뒤면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을 것이다 였거든요. 정말로 주가가 지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지금 이 종목 얼마나 비중 들고 계세요? 아, 지금 못 팔고 그냥 갖고 있는데요. 아, 100% 다 들고 계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대표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크시니까. 예, 예. 뭐,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와닿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뭐, 시간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좀 시간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주가의 바닥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부터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환율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1,100원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문가들이 1,08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 1,080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고요. 1,100원대로 다시금 돌파하기는 사실상 지금 분위기상 힘들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재선을 했기 때문에요. 더욱더 공격적인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일으켜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제조업을 볼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넣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할 때는 무조건 50%는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플랜이 가장 좋은 플랜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반등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금 4만 원대 정도의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42,500원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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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올 시에는 무조건 절반 정도는 꼭 정리를 하시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등이라는 가격대를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 분위기가 저는 가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은 주가를 보시더라도 실적도 안 좋고요. 좋은 면이 없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상 다시금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이 주가 자체나 아니 주식 자체는 결코 좋은 주식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지금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마디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좀 빠르게 여쭤보세요. 세일가스하고 예. 혹시 두산중공업 관련이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셰일가스. 아, 셰일가스는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려면 보일러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 파이프 라인을 건설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접적인 수혜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 텐데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와이진비스의 신기현 대표님,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장기 고정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최저금리가 3%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어제 현재 한국시티은행 적격대출인 시티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최저 3.99%로 내려갔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은행과 우리은행 적격대출도 최저금리가 각각 연 4.02%와 4.04%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장기 고정금리 담보대출의 금리가 내려간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적격대출의 원가를 결정하는 주택저장증권의 발행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코픽스 등 시장금리를 따라 3%대 중반까지 하락한 데 이어 적격대출까지 3%대를 찍어 기존 대출자들의 고정금리 갈아타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규 대출은 36.2%, 갈아타기 대출은 63.8%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슬그머니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올해 상반기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3.9% 인상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정비요금이 올라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메리츠화재, LIG 손해보험, 악사 다이렉트 손해보험, 하이카 다이렉트 등 다른 보험사는 영업용 차 보험료를 내렸습니다. 한편 일부 대형 손보사는 최근 손해율이 80% 수준으로 안정을 찾아 다음 달 중에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로 내릴 계획입니다. 인하 수준은 상반기와 비슷한 2%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한 보험사 임원은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며 주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영업용은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대표의 평균 나이는 57세이고 평균 2.7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순위 상위 10대 그룹 소속 63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이들의 평균 나이는 56.8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룹별로는 SK그룹 계열사 대표의 평균 나이가 54.9세로 가장 적었고 GS그룹이 평균 58.7세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스코는 58.5세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포스코 상장 계열사 대표의 평균 나이는 60.3세로 10대 그룹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60세를 넘었습니다. 또 평균 재직 기간은 GS그룹이 3.1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특히 GS의 상장 계열사 대표는 4.8년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가장 장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이 평균 2.3년으로 가장 짧았고 삼성, SK, 한화도 각각 2.6년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체국이나 우첸도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지나 등기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 등기 등 일반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상 우편물 방문 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통의 편지라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우체국 콜센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갑니다. 요금은 한 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0,000원, 500통에 20,000원, 1,000통에 30,000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 요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기아차 문의하신 8466님께서 왜 제 종목은 안 해주시냐고 속상한 문자를 또 보내셨는데요. 오늘 상담 꼭 받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남겨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꼭 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상담 요청을 해주십시오. 수급 상황이 좀 많이 꼬였습니다. 사던 기관이 팔고 지금 현재 개인만이 매수를 주는데요. 코스피가 어제보다 12포인트 정도 빠져있네요. 시장 상황 잘 보십시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